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론,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 그런데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보면요. 지금까지 부정평가가 늘 앞서왔습니다. 거의 뭐두배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세상 수치를 말하면 이게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한두 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연동이 되는 것이 바로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MBC가 아까 나왔던 자료가 그거지 않습니까? 51대 39. 그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차이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것은요, 뭐 기적을 바란 것과 똑같습니다.